22대 총선이 불과 9개월 앞으로 다가왔지만 선거구 획정은 기한을 넘겨 공전 중입니다.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지역별의 의견을 듣는 자리를 뒤늦게 마련했는데요. 충북에선 8개 의석을 지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주를 이루었습니다. 유소라 기자입니다. 내년 총선에서 인구수 변동으로 조정이 필요한 선거구는 전국 30곳에 이릅니다. 충북은 인구 상한 범위에 포함돼 현행대로 선거를 치를 경우 지역구 의석 수 8명을 유지하게 됩니다. 다만 국회에서 논의 중인 선거제 개편이 현실화하면 변동의 여지도 남아 있습니다. 하나의 선거구에서 승자 한 명만 뽑는 현행 소선거구제 보완부터 선거구를 키워 2명에서 4명을 뽑는 중대선거구제, 또 정당 득표율에 따라 각 권역 의석을 배분하는 권역별 비례대표제까지 여러 논의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국회 의석을 보유한 충북 정당 관계자들은 현실적으로 8개 선거구를 사수해야 한다는 중론을 내놨습니다. 여야 막론 지역 소멸 위기에 놓인 충북, 그중에서도 군단위 주민들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는 주장입니다. 괴산군 주민은 평생 한 번도 보지도 못한 정치인에게 자신의 의지와는 다르게 어쩔 수 없이 표를 줘야 했으며, 선거구제 자체가 시대성을 담보해야 되고요. 국가의 미래와 관련되는 부분에 대한 것들이 조망이 같이 돼야 될 것인데요. 중장기적으로 선거구제는 인구뿐만 아니라 면적, 행정 단위를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습니다. 지역 대표성을 충분히 보완할 장치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현행 제도에 대한 전면적인 개혁안이 필요하며 의석수의 전면 확대 및 비례대표제 확대를 통해 농산어촌의 붕괴를 막기 위한 정치 논리에 함몰된 정치권을 비판하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여당도 야당도 공식적인 선거구제에 대한 당론이 없어요. 지금 우리 논의를 힘들게 하고 있는 것은 국회뿐만 아니라 정당의 책임도 있어요. 총선을 코앞에 두고 늘 거대 양당 이해관계에 가로막혀 불발됐던 정치개혁. 국회의장이 내년 총선에 적용할 선거구제 개편 룰 합의 기한을 오는 15일까지로 못 박은 가운데 그 결과에 따라 충북의 정치 지형이 요동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HCN 뉴스 유소라입니다.